쌀쌀한데 여기는? 우리나라 약간 초가을 날씨인데요? 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이만큼이 간다는 거지? 네, 거기 전쟁이 있는데. 아, 수고했어. 2년 전까지. 온다고 그랬습니다. 2년 전까지. 저희는 두 번째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나만의 자유를 찾으러 가진 곳 가는 거야. 괜찮아 떠나. 자, 저희는 이제 세 번째 비행기를 타고 탄자니아의 중심으로 입성하러 가면 갈수록 뭐 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정말 메마른 땅인데 그냥. 무슨 달착륙 같아. 달착륙. 야, 우리 달에 온 것 같아. 그러네. 얘들아, 우리 달착륙했다. 와, 색깔이 빨간 색깔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계속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까 여기 뭐 이 땅표지 나와요? 뭐야? 외국인은 정글의 법칙 최초로 농사 농사권세. 그러겠네. 그럼 이게 뭐 우리가 21 코스가 아니네. 2년 코스네. 1년 코스 2모작으로. 태우야, 상추 씨란 거 다 챙겨니 그때. 아, 오늘 괜찮아. 너 빼고요. 이거 괜찮아. 팔도 있나? 네. 팔도 있고. 반대로 사냥도 보자. 야, 하루쯤은 이게 work hard work. 우드 우드. 심지어 날이 없어요. 대라장님. 난 나한테 어울리는 거 찾았어. 정말 이것도 있어 이거. 와. 그게 제일 난 거 같아. 숫돌이 내가 숫돌을 가져왔거든. 숫돌로 숫돌 가져와서 조금만 갈면은 날카롭게. 어. 이거 창으로 치. 혹시 물고기 잡을 때도 쓰시죠? 아, 이거 사자고요? 네. 여기에 전통 물건들로 이들이 생존해왔던 방식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제 수도 딱 맞네? 비가 밤에 우리 날씨가 추워하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따뜻한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 이거 색깔에 맞는 걸로 하나씩. 왜 나 왜 태어났는데? 올라와. 그러니까 처음 제가 이렇게 구입하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사냥 도구까지 완벽 구비한 백만족. 본격적인 생존에 앞서 백만족의 열 번째 도전의 첫걸음이 되어줄 역사적인 장소로 출발합니다. 너무 추워. 먼저 들어가세요. Let's go! Yeah, go! 아, 최상 속도는 240km 돼. 어? 한참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